안녕하십니까. 제16회 청소년 특별회의 의장 박승영입니다. 우선 저를 믿고 이 자리를 맡겨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공약을 믿어주신 만큼 성실한 모습으로 제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캐치프라이즈는 청소년의 뜻을 특별회의 이름으로 사회에 외치자입니다. 지난 15년간 특별회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고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최근 들어 투표권 연령이 확대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이 사회에 더욱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들인 여러분이 주변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에 외치는 더 큰 변화를 시도해낼 수 있는 이번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가치 있는 여러분의 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부의장으로 당선된 이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투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표 한 표 모두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가는 위원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있을 텐데 각자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의장 단위자 부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짧은 임기지만 제가 내세운 공약들이 청소년 참여 포털을 통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지만 곧 찾아가는 의장단으로 또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회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 박승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뵐 수 없게 되어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 하루빨리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지금 제 어깨는 위원님들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책임감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도 큽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의 그리고 위원님들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내뱉은 말과 공약 반드시 지키며 책임지는 의장단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100% 의장단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특별회의만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1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활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